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서울이 34.1도까지 오르며 역대 가장 늦은 폭염으로 기록됐습니다. 더위의 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내일도 오늘만큼이나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부터 대입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의과대학들이 이번 수시로 전체 모집 인원의 68%를 선발할 예정인 가운데 의대 정원 관련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수험생들의 불안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이 내년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을 유예해야 한다는 의료계 요구를 거듭 일축했습니다. 다만 2026학년도부터는 제로베이스에서 열린 마음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2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이 시작됐습니다. 첫날 정치 분야 관련 질의에서 여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고리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소집됩니다.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한 수심의와 별도의 절차로 김 여사 사건 때와 다른 위원들이 심의하게 됩니다.